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신 발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촛불 이후에 가장 잘한 일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면서 경제가 위기라는 야당과 논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. 비슷한 시간에 국회 답변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와는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. 이 내용은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장하성 실장은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주저없이 소득주도 성장을 꼽았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위해서 가장 잘한 거 있으면 이 저소득층을 위한 또 네. 이 중산층을 위한 이 소득주 성장의 정책을 시행한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경제 지표를 들이대며 위기론을 편 야당에 대해 과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경제 위기다라고 규정을 한 거는 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. 그 위기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? 김 의원님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? 비슷한 시각 국회 예결위에선 김동연 부총리가 답변 중이었는데 장 실장과의 거리감이 확연했습니다. 올 연말쯤에 경제가 좋아지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? 저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. 없어요? 네. 그럼 장하성 실장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.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뭐 별로 잘 신경 다른 사람이 한 얘기예요.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 별로 잘 신경 쓰지 않고요. 장 실장 발언은 개인적 희망이라며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낙연 총리는 야당의 경제 위기론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 위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. 분야별로 엄중한 분야가 징후가 있다.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이 총리는 진통은 있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